교수님 보시기엔 저 식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양념이 많이 좀 되어 있어서 예. 좀 짜게 드신다는 느낌은 조금 뭐 전형적인 한국인 식단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김치 종류. 일단은 이제 근감소증에서는 예.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고요. 고기가 풍년이구만.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네. 많이 먹으네. 저한테는 많이 먹어. 음식으로라도 근육을 채우고 싶은 마음일까? 고기 반찬만 골라 먹기 시작하는 진욱 씨. 그런데 왜 안 좋아? 힘들어요. 아이고. 소화가 안 되는지 급하게 식사를 멈춥니다. 아우. 아파. 여기. 아이고. 그렇게 소화를 남편에겐 이마저도 익숙한 일상이 된 듯한데요. 여보. 네.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이나 가자. 뽀삐 데리고. 아, 싫어. 힘들어도 살살. 아, 싫어. 다리 다 아프고 힘들어. 안 나갈 거야. 아, 싫어. 다리 다 아프고 힘들어. 안 나갈 거야.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감소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좀 밖에 나가는 게 좀 두려워졌어요. 한 번은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발을 삐끗했는데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조금만 삐끗해도 이렇게 좀 심하게 다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 수차례 가벼운 운동도 시도해봤지만 계속되는 사고에 운동도 두려워진 건데요. 결국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추위를 참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날이 요즘 많이 따뜻해졌는데. 근육과 함께 서서히 사라진 삶의 의욕.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근감소증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근육량이 없으신 분들도 추위를 역시 많이 타나 보죠? 그렇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추위를 더 탈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열을 발생시키는 것도 근육이 많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 이외에도 근육이 하는 역할을 자세히 보면 예. 우리 몸의 당 대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이요? 예,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역할을 하는데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훨씬 더 또 진행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합병증을 더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한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누적이 돼서 실제로 사망률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피해야 될 데스코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꼽은 첫 번째 데스코드는 위태로운 집콕 생활입니다. 위태로운 집콕 생활. 외부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집에만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저 환자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조금 밖에 나가서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는 예. 걷는 운동도 하시고 또 햇빛도 좀 쬐시게 되면 아무래도 비타민 D가 생성이 그렇네요. 되고 또 뼈도 좀 튼튼해지시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데스코드는 위태로운 집콕 생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청산을 해라. 네, 좋습니다. 네네. 다음 데스코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데스코드는 고단 고지입니다. 고단이면 단백질을 많이 먹고 고단 고지면은 지는 뭔가요? 이제 여기서는 지방인데요. 아, 지방. 네. 흔히 뭐 예. 저탄 고지 뭐 이런 그렇죠. 용어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고단 고지는 이제 고단백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감소증에 대한 되게 좋다고 말씀을 된다. 드렸는데 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게 되지만 지방질도 많이 섭취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삼겹살이 맛있는데 근감소증 환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단백질이 많은 좀 텁텁한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지방질이 많이 섞여 있는 이제 음식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나빠지는 진옥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여나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닐지 염려되는데요. 검사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올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근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뼈 건강 상태부터 전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보고자 다양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골밀도 검사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머님 수치는 요 정상 범위보다 한참 아래쪽인 여기 까만 점이 있는 빨간색 점에 있으시거든요. 마이너스 3.3 정도 나오세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시는 상태이십니다. 평균보다 훨씬 낫네요. MRI 검사로 확인한 현재 근육 상태는 어떨까요? 하얀 부위는 근육이 지방질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방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 조직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는 내가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다시 근육으로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머님이 골밀도가 낮아 골밀도와 근육량 모두 표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최악의 상태였는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육량을 꼭 지키셔야지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근육이 생존 근육이거든요. 근감소증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다른 질환과 같이 겹쳤을 때 치명률, 즉 사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충격적인 검사 결과에 할 말을 잃고만 진욱 씨. 심란하네요. 심란해요. 그렇게 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마 자만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관리 안 하고 그냥 저기 하면 심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저 지금 주인공께서는 골절을 안 당하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나이가 아직까지 비교적 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골다공증 치료와 더불어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갱년기에 여성분들은 특히 근육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근육량도 조금 빨리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엔 교수님. 근감소증을 꽉 잡아줄 얼라이브 코드를 공개해 주십시오. 얼라이브 코드는 황금 타이밍 3-4입니다. 근육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주로 단백질을 하루 중에 섭취를 주로 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저녁 아닐까요? 고기 먹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보면 아침에는 가볍게 드시거나 맞습니다. 건너뛰는 경우도 많고 점심 때도 그렇게 헤비하게 드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단품 정도로 드시게 되고 예. 저녁 때 대체로 보면 이제 만찬이 회식을 하거나 이런 그렇죠. 상태에서 보면 그때 한꺼번에 이제 대부분 그 단백질을 드시게 되는데 하루에 3번을 예. 나눠서 드시는데 한 4시간 간격으로 드시라고 권고를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4시간 간격으로 하루 3번 정도 먹는 게 좋다. 드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예. 대체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 0.8g, 노인들은 한 1.2g을 정도를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 주셔야 근육이 좀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육. 그 누구보다 근육 건강에 자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안전줄과 근력에 의지한 채 15m 높이 인공암벽에 오르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하고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파이팅! 암벽 등반도 이제 남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중년의 나이지만 근육 미인이라고 자부한다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이 운동 시작하기 전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거뜬하고 참 좋아. 산에도 못 올라가고 그렇게 엎혀갔잖아. 그죠? 그랬나? 그치. 그랬구나. 내가 엎고 내려왔잖아. 옛날에는 좀 마른 체형이고 뭐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 딱 보기에도 건장해 보이고
얘 좀 이렇게 좋잖아요? 얘 좀 이렇게 좋잖아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만큼 근육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더. 네. 여자 평균 기준치를 넘어선 수치인 29kg으로 확인. 이어 종아리 근육량으로 근감소 정도를 확인하는 핑거링 테스트까지 진행했는데요. 모두 기준치 이상. 그래도 걱정은 있다네요. 나이가 40부터 근육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근력 운동을 해줘야지 이게 허벅지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근감소증.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자칫 노화 현상으로만 여겼다간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20대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해 70대엔 20대 근육량의 40% 이상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이 줄어드는 자체가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록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1년부터 질병에 정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의 4명 중 1명은 근육 저하 상태로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진다는 것. 근육이 감소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만성염증을 일으켜 당뇨,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내혈관질환 등이 발생해 사망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에 걸리게 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내혈관질환 발병 확률이 약 76%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엔 얼라이브 코드를 실천해 잃어버린 근육 건강을 되찾고 인생 2막을 당차게 열었다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당당함과 카리스마를 뽐내는 사람들 사이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은 한 사람. 근감소증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박 기자입니다. 주목받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박 기자 씨. 아주 건강미가 넘치시고 20, 30대에 부럽지 않은 근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워킹을 하실 때는 항상 저희 하체 힘이나 근력이 필요한데 아주 파워풀한 워킹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어딜 가든지 자세부터가 내가 바르게 되고 딱 근육 딱 잡고서는 자신감 있게 하니까 아, 나이 먹어서는 이거 굿이다. 60대에도 30대 못지않은 활력과 에너지를 자랑하는 그녀.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한다는데요. 종류도 가리지 않는답니다.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필라테스에다가 걷기 운동, 가끔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눈부신 동안 외모와 탄탄한 건강미가 느껴지는 그녀에게도 사실 과거 힘들고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쪘었죠. 살이 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겁이 날 정도였었어. 40대 후반 들어 급격히 살이 찌면서 점차 건강이 나빠졌던 희자 씨. 부종과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져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 지방과 함께 근육이 빠져버렸다는데요. 제 다리가 엄청 굵었었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얇아진 거야. 이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신호등이 이렇게 길잖아. 초가 몇 초인가 이거가 빨리 끝날까 봐 이걸 질질거리면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이 골반이 틀어지고 이 어깨가 너무 아팠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쓰게 되고 하니까 근육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추천해줘서 필라테스도 하게 되고 시니어 모델도 하게 되고. 전신 건강을 잃은 후에야 근육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느꼈던 그녀. 자신을 괴롭힌 근감소증을 이겨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근육량도 표준 범위 내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희자 씨의 젊음과 근육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데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챙겨 먹는 이것. 그녀만의 얼라이브 코드입니다. 사냥류 단백질인데요. 이걸 먹고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으니까 근육량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고서부터 이걸 먹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냥에 젖어서 추출한 사냥류 단백질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 중 단 2.4%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냥류에는 모유보다 약 3배나 더 많은 단백질이 함유돼 있습니다. 사냥류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사냥류 속의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사냥류 섭취가 공복 혈당 감소와 혈중 인슐린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근육을 채워 건강을 되찾은 후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희자 씨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개에 10kg도 훌쩍 넘는 가죽도 거뜬히 들 만큼 탄탄한 근육의 힘을 자랑하는 그녀. 하나님, 이거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이사님 힘이 그렇게 약하면 어떡하신데. 남다른 팔 근육을 자랑하며 무거운 가죽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리는데요. 아유,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거를. 예전에는 뭐 가죽 드시는 거 되게 힘들어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 한 다발씩 드시는 건 뭐 저보다 더 훨씬 잘 드시니까 제가 오히려 사장님한테 힘든 거는 사장님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죠. 일단 이 근육량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없던 게 근육이 빠졌던 게 단단해지고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일하면서도 틈틈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한다는 희자 씨. 특히 하체 근육에 신경 쓴다는데요. 근육량이 자꾸 빠져요. 종아리 근육도 빠지지, 허벅지 근육도 빠지지. 그래서 지금 계속 종아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허벅지 운동. 예. 근감소를 극복한 희자 씨의 또 다른 얼라이브 코드. 바로 하체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근감소증 진단의 지표가 되는 종아리 둘레를 측정한 결과 약 37cm 표준 이상인데요. 이어 악력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자 평균 악력보다 약 두 배 가까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사님 34 나왔어. 34. 저 한번 해볼게요. 이사님 해봐봐. 이사님 힘이. 최선을 다해 힘을 줘보는데 과연 50대 남성을 거뜬히 이긴 60대 희자 씨. 사장님이 이거 봐. 여자 이거 땡큐해. 저희 회사 큰 왕이시네요.